손준성 징역 1년.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은 검사 손준성이었지만 이 판결의 사실상의 피고인은 윤석열과 한동훈이었다. 유형의 증거가 없어 손준성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법정에서 써야 할 피고인은 윤석열과 한동훈이었으며 따라서 이날 내려진 유죄 판결은 실질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을 향한 것이었다. 법원이 인정한 것은 손준성이 부하 검사를 시켜 고발장을 작성해 정당에 전달했다는 단순한 사실관계지만 판결문에서 적시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의 정치 중립 위반과 선거 개입 시도의 주체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었고 그의 최측근인 한동훈이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 사건이 보도되는 순간부터 시종 모르쇠와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윤석열은 어이없는 얘기라며 일축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가 된 고발장을 괴문서라고 비난하고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를 대라며 큰 소리를 치기까지 했다. 이 손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뭐가 자료라도 있습니까? 어? 야당이 고발하면 오히려 더 안 하죠. 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 뭐 어이가 없는 얘기고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법원은 윤석열이 큰 소리를 쳤던 그대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가 손준성이었다고 명확하게 판결했다. 사실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필요 없는 일이었다. 고발장은 저희가 작성할 테니 검찰에 고발하라는 김웅의 말과 텔레그램에 찍혀있는 손준성 보냄만으로도 검찰총장 윤석열이 자신을 공격하는 정치인과 언론인의 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수석인 수사정보정책관을 시켜 고발을 사주하도록 했다는 것은 더 따질 필요도 없이 자명하게 밝혀진 일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오히려 화를 내며 오리발을 내밀었고 손준성은 모르쇠로 일관했으며 김웅은 미꾸라지처럼 쟁점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만 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이 된 한동훈은 손준성에 대한 감찰을 무혐의 처리하고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손준성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하고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기까지 했다. 손준성에 대한 판결이 있은 뒤 이에 대한 한동훈의 입장은 여전히 모르겠다였다. 제가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요. 2심 재판이고 하니까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정권의 개 노릇을 하다가 끝내는 스스로 정권을 거머쥔 정치 검찰의 더러운 근성을 하나부터 열까지 차곡차곡 보여준 사건이었다. 보통 사람들의 수준이라면 그 수많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고 거기에 찍혀있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근거가 밝혀지는 순간 더 이상 오리발을 내밀고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토대로 그 뒤에 대책을 생각할지언정 끝끝내 오리발을 내밀지는 못한다. 그러나 검사들은 그렇지 않다. 일단 부인하고 불리해하면 입을 다물고 잘못도 잘못 아닌 양 정당화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그들의 권력을 휘둘러 반격하고 보복한다. 그들 스스로 일반인과는 다른 특수계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크게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서부터 작게는 최근의 이정섭 검사 천안 마약 은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부인하고 은폐하고 정당화하고 반격하는 그들의 행태는 한치의 오차 없이 일관되어 있다. 법원은 이러한 검찰의 더러운 근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정치검찰은 막강한 검찰권을 자신들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함부로 휘두르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또한 그에 대한 어떤 비판과 공격도 용납하지 않는다. 어떤 잘못이 있어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나 책임을 느끼지도 않는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검찰 지상주의, 검찰 무오류주의 그 자체다. 그들이 옳다면 옳은 것이고 그들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다. 검찰권을 남용하든 오용하든 악용하든 그들의 욕망과 이익을 위한 것이면 무엇이든 옳은 것이며 잘못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사고방식은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인 그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으며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종교적 망상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서 간간이 재벌과 사회 고위층에 대한 수사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유능하고 공정한 검찰이라는 허울 좋은 신화를 쌓아 올린다. 검찰에 대한 허구적 신화와 검찰 지상주의가 결합해 괴물검찰이 정권을 장악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존재를 밑바닥부터 허물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도 알 것이다. 손준성에 대한 유죄 판결은 곧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한 판결이며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괴물검찰에 대한 유죄 판결이란 것을.